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김시영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화폐 중에서도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예. 요즘 이제 쇼트랙 판정 논란 등으로 뭐 눈뜨고 코베이팅이라는 오픈 패러디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은 이 스포츠 말고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또 하나 시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입니다. 네.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이 CBDC 개발 그리고 발행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고민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이 CBDC에 관련된 다양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 얘기 딱 들으시면서 적지 않은 네네. 분들이 비트코인 같은 자산, 가상자산이나 아니면 뭐 코인하고 비슷한 개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CBDC는 네. 조금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다르다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완전히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실물이 존재하지 않고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결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일단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들은 가치를 평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치를 그렇죠. 보장해 주는 곳이 그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다시 말해서 법정화폐와 1대1로 동일한 지위를 갖는 디지털 화폐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실물 지폐가 디지털 지갑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종이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만 원짜리면 만 원짜리, 5천 원짜리면 네. 5천 원짜리. 그 5천 원짜리가 그냥 디지털로 지갑에 들어가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네, 근데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뭐 가격이 뭐 천차만별이잖아요. 급등락했다. 그렇죠. 매일매일 변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다. 중앙은행이 또 그걸 발행하느냐 안 발행하느냐 이것도 차이점이라는 네. 말씀이신데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게 됐어요. 이게 어떤 의도입니까? 일단은 중국은 2014년부터 이 디지털 위안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CBDC의 개발을 시작해왔고요. 예. 베이징을 비롯해서 커다란 네 개 도시에서 시범 서비스를 뭐 한 달, 뭐 두 달 이렇게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외국인들에게도 이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깔아서 사용하도록 허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예. 뭐 어떻게 보면 한번 써봐라. 우리는 이런 것도 한다. 약간의 과시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중국 휴대폰 번호가 있어야 외국인들의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은 붙어 있고요. 예. 그래서 만약 중국 휴대폰 번호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내려받고 돈을 충전한 후에 식당이나 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 대비 무대로 삼고 있다. 이런 풀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도 중국 방문했다가 QR 없어가지고 네.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아주 난감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네, 네. 중국에선 QR 결제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뭐 국내로 비교하면 무슨 페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결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디지털 화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제용으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무슨 페이 또는 QR 이런 거하고 큰 차이를 느끼기가 힘듭니다. 네. 심지어 신용카드를 내미나 스마트폰을 꺼내서 결제하나 현금을 내지 않고 결제한다는 면에서도 똑같거든요. 네. 물론 이제 신용카드는 결제하고 실제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데까지는 뭐 한 달 정도 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뭐 차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은행들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면은요. 특히 금융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의 등장과 이 시스템의 사용은 어떻게 보면 천지개벽 같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화폐 개혁 혹은 네. 화폐 패러다임의 변화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중세 시대 이전에 금과 은을 화폐로 사용하던 시대에서 네. 지폐를 사용하는 시대로 건너온 상황이나 또는 지폐를 사용할 때 저희가 금퇴환이라고 그래서 금의 가치에 맞춰서 지폐를 발행하다가 이 금퇴환을 포기하는 시대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마음껏 돈을 찍는 시대로 넘어오면서 또 한 번의 이 화폐의 패러다임이 변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물 지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의 시점에 있어서 은행 금융 시스템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디지털 화폐가 사용되게 되면 당장 이제 지폐를 찍어내는 조폐공사 같은 곳에 존립의 문제가 생길 테고요. 네. 결제가 쓰는 순간 바로 순간적으로 모든 게 일어나기 때문에 네. 중세시대 이후에 결제기간의 차이로 만들어진 어음거래 같은 시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중간에서 다양한 기능을 해주고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금결제원 같은 것도 사실상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나라든 혹시 이 디지털 화폐 시장을 선점하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로서의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서둘러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국제 무대에서 실제 사용을 자랑하는 것도 위안화의 기축 통화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해석도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의 위상을 좀 흔들기 위한 좀 네. 대안으로서 아니면 대체제로서의 어떤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달러 위상이 흔들릴까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사실 2014년도부터 CBDC 개발에 나선다고 했을 때 네. 그리고 주요 도시에서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우리는 디지털 달러 이런 거 별로 관심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도 달러를 대체할 기축통화로서의 디지털 위안화를 노리기보다는 초기에는 중국 내에서 이제 알리페이, 뭐 위챗페이 등 민간 기업들이 내놓은 이런 전자결제 서비스들이 너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요. 네. 시장을 급속히 장악하고 엄청나게 커져버리니까 이게 사실 중국에서 일어나는 결제액이 10% 이상을 넘게 됐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라면 민간 기업들의 이 전자결제가 담당하는 부분이 너무 확대되는 것이죠. 특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금융 시스템의 주도권이 민간에게 일정 부분 넘어간다는 점도 문제였고요. 네. 이런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데이터들의 통제가 국가에서 불가능해진다는 점이 정부로서는 용납이 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위안화를 꺼내들고 이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초기의 모습에서 지난해 이제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디지털 화폐 발행을 선언하면서 판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 현재는 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도 회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예. 이 디지털 화폐 이름도 DM으로 바꾸긴 했습니다만 처음에 이들이 제시했던 리브라라는 디지털 화폐가 일종의 글로벌 단일 통화 같은 개념이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연준부터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이 소식을 듣고 페이스북을 연일 비난하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청문회에 불러내서 리브라 프로젝트를 포기하라고 종용까지도 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이 글로벌 중앙은행이 되려 한다 뭐 이런 비난도 많았고요. 그러면서부터 연준도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는 중국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미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페이스북이라는 거대 빅테크 기업의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에 자극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부터 연준도 CBDC에 대해 관심이 있다, 뭐 고민 중이다라는 자세로 바뀐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리브라라고 하는 화폐가 얼마나 네네. 대단하길래 뭐 판을 바꾼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크게 그렇게 변화를 줄 만한 겁니까?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계획이었거든요. 그 앞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들하고 CBDC의 차이를 좀 살펴드렸는데 네. 가장 큰 차이가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그리고 법정 통화와 1대1로 교환되는 게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CBDC인데 이 리브라라는 가상자산은 이제 가상자산 세계에서는 이걸 스테블 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테블 코인은 기존 화폐의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을 말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리브라라는 거는 어떤 화폐와 가치를 고정했느냐. 이게 참 이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미국 달러의 50%, 유로의 18%, 일본 엔의 14%, 영국 파운드의 11%, 뭐 싱가포르 달러의 7% 이렇게 통화 바스켓을 만들고요. 네. 여기에 리브라를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 전 세계에서 주로 쓰이는 화폐들을 섞어서 리브라 가치를 고정시킴으로써 일종의 글로벌 단일 통화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이 리브라 프로젝트에는 마스터카드, 비자, 우버, 스포티파이, 페이팔 등 전 세계 28개 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이걸 같이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글로벌의 국경이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페이스북 사용자가 20억 명이 넘고요.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 왓츠앱까지 사용하는 사용자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리브라를 화폐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달러를 위협할 만한 글로벌 통화가 등장할 수 있다. 이런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페이스북 제국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미국에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네. 메타는 리브라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일부는 포기를 했습니다. 워낙 압박이 심했거든요. 예. 이 압박이 심해지니까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28개 파트너사들이 속속 이탈을 좀 했고요. 네. 결국 프로젝트 이름도 DM으로 바꾸고 통화 바스켓도 글로벌 단일 통화로 발행하려던 걸 포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뭐 달러 DM, 유로 DM 이런 식으로 각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국 내 디지털 화폐로 발행하기로 이제 계획을 바꿨거든요.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메타니까 메타의 이런 도전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은 또 다른 빅테크 업체들의 이런 시도가 앞으로 없으리란 보장이 없는 거고 시대가 어차피 디지털 세상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이 디지털 화폐 발행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고요. 네. 오늘 IMF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전 세계 100개국이 이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토리만 생각하다가 이 디지털 화폐 얘기 나오니까 좀 복잡하기도 한데요. 네. 어쨌든 앞으로 디지털 화폐 도입하는 국가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지금 개발도상국 몇 곳이 도입을 했다고는 하는데 네. 근데 또 사실 그리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앞서 화폐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단순히 지폐가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는 물건을 사는 과정만 바라보지만 지폐 발행부터 결제 시스템 등 모든 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금융 시스템이 변하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안전하게 바꾸기에는 너무 많은 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좀 고민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얼마든지 누구든지 스마트폰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소외계층이 발생할 수 있고 네. 뭐 사생활 보호 문제라든지 모든 금융 거래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 머릿속으로 개념상으로는 금방 뭐가 될 것 같지만 실제 네. 현실하고 맞추는 작업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어찌됐든, 네. 어찌됐든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세계에 어떤 변화를 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경제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형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열 이번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